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논의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판결을 무시해 주시 가나시 공의를 사했다고 자, 만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 외에도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민지숙 기자.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짧게 봤어요. 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하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기시다 총리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현충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네. 직접 분향과 헌화를 하면서 참배를 했는데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이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일본 측이 그에 맞는 성의와 예우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 현관 앞에서 이 기시다 총리 내외를 맞이했는데 이곳에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고 레드카펫도 쫙 깔렸습니다. 양국 국기를 든 의장대와 군악대도 이 앞에 도열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실 방명록에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한일 정상은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었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녁엔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단체 면담을 한 뒤에 조금 전 낮 12시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미 돌아갔군요, 이미. 맞습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에 레드카펫이 쫙 깔렸어요. 이 레드카펫 밟은 게 알고 봤더니 기시다 총리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네, 작년 12월에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내한했을 당시에도 의장대 사열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국빈 방한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진행된 환영식이었다고 하고요. 실무 방문 형식이지만 이렇게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 하는 것은 사실상 국빈급으로 예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기시다 총리도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성대하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 담례 현식으로 이렇게 국빈급 예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네. 아, 기시다 총리 씨의 방한 직전에 공사를 완료하면서 이 리모델링된 아하. 모습으로 맞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한에 맞춰서 딱 완료를 했군요. 자, 민 기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제 만찬했잖아요. 네. 만찬하면 궁금한 거 과연 뭘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만찬 메뉴 뭐였어요? 네, 앞서 뭐 숯불 고기가 올라간다 맞아요. 이런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메뉴가 공개가 됐습니다. 만찬 테이블에 한우 갈비찜과 불고기, 탕평채 등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갈비찜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가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나오는 이 특산물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갈비찜과 불고기 모두 횡성 한우로 만들었다고 하고 민어 전은 목포산, 대하찜은 충남 태안산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도 담양 죽순나물 이런 게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곁들여질 이 술로는 기시다 총리가 즐길 만찬주로 경주 법주 초특선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술은 이 쌀 표면을 79%까지 깎아서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우리 청주 가운데서도 최고로 꼽히는 명주다 이렇게 아하.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주법주를 먹어보지 않아서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종호 시장님, 네. 이거 보면 참 테이블에 음식들이 참 정갈하게 쌓여져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메뉴들이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에 나온 이 구절판이 상당히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절판 그러면 우리 궁중 음식이나 혹은 반가에서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여덟 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덟 칸에 재료를 넣고 맨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밀전병에 싸서 먹는 것인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한이 간에 사실 뭐 여덟 가지만 이견이 있겠습니까? 한 80가지, 800가지의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야당에서 또는 뭐 저 일본에서는 또 극우파들의 어떤 그런 많은 사연들을 다 한꺼번에 두루두루 그 밀전병에 말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한일 관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절판의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재료들, 다른 이견들이 있더라도 한 대 싸서 늘 함께 이것을 소화시키는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회담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리터, 이 네. 구절판에 담긴 속뜻처럼 일단 큰 틀에서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일 간에 좀 화합을 이뤘다고 좀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양국 정상 간의 화합은 확실히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로 좀 신뢰관계가 쌓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뭐 이종근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강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로 화합이 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 2차죠, 사실. 그렇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또 강론으로 하나씩 나오겠지만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헤어졌지만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화합이 이루어졌다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들 자 저희가 이 시간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찬 전에요. 이 한일 양국 정상 102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먼저 허주현 변호사. 가장 관심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논의를 했을까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IAEA 검증과 별개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을 사찰단을 이 방문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이 제3국 정부가 원전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국 전문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부분까지 받아들였다는 점이 좀 이의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이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우리가 방문하는 사찰단은 검증이 아니라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실효적인 어떤 제재 수단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찰 자체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구성원을 사찰단에 포함해서 보낼 것인지 또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종우 실장님. 네. 지금 허준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이요. 실효성 부분. 자 네네.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시정을 요구한다면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오보 소동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공동 검증을 한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시찰로 뭐 네. 시찰이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어떤 흐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동 검증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낮아진 시찰이 됐는데 과연 일본이 단지 시찰만으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반대 여론을 누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면에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시찰단이 가긴 가되 네.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우리 전문가가 검증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이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봤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앵커캐스트 표현하셨듯이 그야말로 시찰단이다 그러면 지금 도쿄전력에서 언제나 시찰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합니다. 네. 그 공개와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나게 높은 수준의 이름은 시찰단이지만 검증에 가까운 그런 프로세스를 갖지 아니하면 국내 여론은 결코 호락호락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일본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만 받겠다 그러면서 각국의 개별 국가의 검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한국 시찰단이 오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 글쎄 일단 저기 긍정적인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그 행태를 보았을 때 말이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명칭 자체가 시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가서 그 저기 도쿄 전력이 마련해 준 예를 들어서 멋진 발표 자료 PPT겠죠. 또는 떨어진 물 이걸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거의 탱크를 좀 보고요, 포식한 것도 보고 침적도까지 가져오고
조류도 가져오고 어패도 가져 이런 게 아니라면 아무런 저기 쓸모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를 보세요. 가서 보면 그냥 뒷짐지고 있고 도쿄 전력이나 또는 그 하청업자 그냥 물을 따고 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그 어찌 보면은 그냥 그 면죄부 하나 더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아주 최상의 각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별 국가론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찰단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역시 시찰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도 책임이 큰 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1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중국만큼이라도 또는 마셜제도처럼 태평양 연안 국가만큼이라도 그 섬나라만큼이라도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이걸 해야 되겠고 그리고 따져야 될 것들 이런 반론 자료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쿄 전력이 마련해준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보고 뭐 저기 긍정하고 뭐 저녁 식사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이고 아마 원래 그 의도하는 바는 일본 그 정부의 뜻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수산물 수입 제한 풀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벌써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풀지 않아야 될 명분이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어떠한 것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사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당연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뭘 보겠습니까? 이거는 손과 발로 가서 찾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뭘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그 서명 자료를 만들 수 없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의해서 기시다 총리에서 완성됐다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우리나라 시찰단이 갑니다. 지금 네.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 형태로 이 네. 오염수 방출 문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종 보고서는 이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뭔가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네. 관철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요. 최소한 12년 동안 최소한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걸 꾸준히 그 추구를 해왔어야 되거든요. 네. 추궁을 해오고 또 연구를 하고 아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소위 계산이 멈췄을까. 이거는 분명히 안 됐을 텐데 왜 됐다고 할까. 이런 그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이걸 지적하는 공학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다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슘 수도는 좀 다 정화했다고 하는데 네. 맞지 않느냐? 삼중수소만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게 아니고 삼중수소는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면 세슘 수도는 좀 플루토늄, 코발트 이런 것들이 과연 전부 정화됐다고 그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설비가 아주 부족한 여과장치를 가지고 돌았는데 국내 자국 기술로 말이죠. 네. 대한민국의 세슘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히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75%다. 일본 지인은 예를 들어서 70%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그것을 이 저기 전문가 몇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서 직접 세고 있는 줄줄 세고 있는 부식물이 나오는 거기서 점토를 떠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0%, 0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일본 저기 정부나 도쿄 전력의 말을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가들만 짜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발견할 거예요? 저는 발견할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공학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23일 날 이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균열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다음 관심사가요. 바로 그 과거사 문제죠.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을 할까,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 네. 어제 기사총리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텐데, 네. 자, 과거사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평가하세요, 이 발언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나 혹은 관방장관이 지금까지 담화를,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한 담화 수준에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진전됐느냐, 아니면 그만큼에 충족되지 못했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일본도 사실은 단합된 어떤 목소리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총리를 견제하고 또 총리를 비난하고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를 바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총리가 지금 이 표현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총리의 그런 입장들, 총리들이 우리 내각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에서 똑같다. 이 수준에서는 한 발짝 앞서갔, 한 발짝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즉 개인적인 소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경험을 했다, 슬픈 경험을 했다. 이것은 진전된 상황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노다마라든지 고이스미 총리가 이야기한 그런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사과가 표현이 되지 않았으므로 네.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산케이신문같이 아주 극우적인 그런 신문들은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사설에서 지금 왜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 아사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라면서 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있고요. 저는 어찌됐든 뭐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냐라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근데 네. 하나의 의문점은 기시다 총리가 어쨌든 이 과거사에 대해서 본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건 이종근 실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를 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아니라 기시다라는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예. 그 자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의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양국을 대변한 입장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언론은 제가 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개인의 표현이다, 감정 표현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은 이제 의식한 거고, 저는 이게 이를테면은 말씀하셨다시피 93년에 고노다마, 95년에 무라야마다마,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이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기시다 담화, 뭐 기시다 선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묻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총리가 바뀔 경우에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역사에는 이런 유감 표명이 있었다, 안타까워했다라는 거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조금 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닌데 네.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거는 뭐 시청자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 외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뿐만 아니고 여기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3국의 회담도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저희가 많이 잘 보고요.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잠시 후 오후 4시부터요.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 징계 수위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 총선 공청회도 영향이 끼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특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취록 파문까지 겹쳐서 합병해서 지금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윤리위가 4시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지금 윤리위에 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열리는 윤리위.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2시, 3시쯤 진즉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먼저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태 의원 녹취록 의혹이 처음 터지자마자 긴급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여기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모습을 드러낸 대신에 SNS로 사과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럼 사과하는 뜻을 전하면서도 단언컨대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준일 리터, 그 이후에 보면 뭐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나왔고 근데 최근 보니까 뭐 보좌관을 주일 예배 못 가겠다고 또 이런 의혹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사무실에 보좌관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근무를 쓴 거예요. 네. 일요일 날에. 네. 그래서 한 보좌진이 이제 저는 뭐 근무 못 쓰겠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못 가느냐라고 하니까 교회 때문에라고 답을 했고 태영호 의원도 본인도 개신교 기독교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는 부인을 했는데 왜 일요일날 지역구 사무실에 당직을 서야 되는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요? 일요일날은 쉬라고 있는 건데 네. 보좌진들도 다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너무 강압적으로 이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녹취록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에 논란이 지속되는 건 태영호 최고위원뿐만 아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논란이 됩니다. 호전 변호사, 저번에 김 최고위원 뭐 징계 반대하는 뭐 서명 입고 이랬잖아요. 뭐 2만여 명 당원이다 이랬는데 뭐 절반 이상이 또 당원이 아니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논란이 되던데요? 네, 2만 명의 서명서는 김재원 최고위 징계를 반대한다는 한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제출한 반대 서명서였는데요. 이 절반 가까이가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인 한 2,100여 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48%가 가짜 당원이었다. 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 모임 관계자가 해명하기로는 직접 서명받은 경우도 있고 뭐 SNS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서명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김 최고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종훈 씨, 그래서요 가장 궁금한 거 네. 우리가 뭐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거 여기 나와요. 오늘 윤리위 징계 결정 네. 수위는 네네. 수위 어떻게 될까요? 자,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그 걸렸을 때 수위, 그러니까 재판의 수위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의원직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완전히 징계가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징계의 수위, 말씀하셨듯이 당원권 정지 1년이냐 아니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1년이 됐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지 못 다거든요. 그러니까 정지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징계를 안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징계를 받긴 받되 1년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사실은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이냐를 놓고 지금 뭐 징계위원 그러니까 윤리위원들도 고민을 할 텐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발언들의 어떤 수위 그러니까 지도부가 당에 얼만큼 해당에 그러니까 해를 끼칠 정도의 발언 수위를 했느냐가 네. 지금 관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어떤 그 이 홍역을 치렀던 그런 대표 징계의 사실 어떤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일, 지금 이종훈 시장 말대로 어쨌든 기준을 한번 보자면 어쨌든 1년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곧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징계를 내리면 그대로 또 중징계를 내리면 그것대로 이 다 후폭풍이 있지 않아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지금 하한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로 지금 거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최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이제 1년이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1년은 안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셀프 징계를 했지만은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테고 만약에 1년으로 했을 때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할 테고 그렇죠. 뭐 이제 이렇다면 폭로전을 간다든지 예를 예, 과거 이준석 대표처럼 아니면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다면은 뭐 가처분 소송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또 당은 또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쇄신을 하겠다라는 지금 김기현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반년 막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당내 반응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최고위 취소하셨는데 혹시 아 대변인 다 설명 드렸잖아요. 징계 관련 우려가 된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풀이됐는데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난주가 징계 받으신 최고위원분들이랑 통화나 연락하신 바 있는지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네.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답변 댓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진복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공청과 일본 문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 의원이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좀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네, 본인들은 억울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테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법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태영호 최고가 그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만약 거짓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면 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 공천 협박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자, 허전 변호사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뭐 1년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뭐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징계위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된 적이 있잖아요. 혹시 두 사람도 법원에 가처분 실정을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대상이 윤리위 징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대위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네.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었지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인용이 되지 않아서 항고를 포기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이런 중징계가 나와서 이 태 의원이나 아니면은 이 김재원 최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를 들어서 공천 입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용 내지는 정면 돌파용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할 가능성은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처분을 넘어서 본안 소송까지 이어져서 인용이 되려고 하면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내부적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내용이 헌법이나 당연 당규 또는 윤리위 규정에 심각하게 위반하는 어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용이 되는데 지금 윤리위 결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당의 이제 독립기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서 또 추가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공호흡하듯이 이런 어떤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당원권 자체만 유지시켜 놓는다고 해서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지금 3시 40분입니다. 한 20분 정도 있으면 윤리위가 열릴 텐데 자, 과연 오늘 윤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저희가 취재 잘해서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최대 60억 원 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이력이 드러나 여당으로부터 이 서민 코스프레 비판을 받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오늘 SNS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년째 같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김 의원.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료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되는가 질문하며 이준석이 벌면 자랑이고 김남국이 벌면 문제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살다 살다 저런 논리가 참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검소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 네, 제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더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뭐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치를 하면서 쇼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은 우선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쇼보 같아 쇼보. 쇼잉하는 진보. 네, 실제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검소함을 자신의 캐릭터로 내세웠던 김 의원이었는데요.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라면하고 만두하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는.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너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최첨단 메쉬 소재라서. 네, 여당은 김 의원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왔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불쌍한 척하면서 돈 가져가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로 주머니에 돈 없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염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검소하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푼 줍쇼. 김 의원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애 꿀팁으로 후원금을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푼 주시죠, 이제. 한 푼 주시면. 네, 이런 읍소 전략이 통했는지요. 지난주에 국회의원 후원금 약 3억 3천만 원을 모아 이 의원들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총선 직후보다 2배 늘어난 공개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는데요. 이 저점 부분에 사서 고점 부분에 판 것으로 보아 예사롭지 않은 실력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모와 이모 교수를 구분 못하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던 것은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컨셉이었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전 재산과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후 모두 실명 계좌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코인에서 코인으로 현금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부도가 나는지 악의적으로 나는지 개인의 계좌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하는 거예요. 네,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해서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장관,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게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돈봉투에 이어 가상화폐 논란까지 불거진 민주당. 이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국 의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당해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듣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오늘 오후쯤에 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법이 없다고 해도 사실 투명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된다. 여야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여야 합의를 하고 뭐 공개 안 한 사람 징계하면 되니. 네, 이종근 실장님, 김남국 의원 뭐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 뭐 인출 과정에서 뭐 몇억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60억 원의 코인이 과연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갖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주식을 갖고 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이 공개 재산에서 주식에 대한 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현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은 줄어야 되잖아요. 네. 안 줄고 더 불어나요. 그러니까 몇 수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코인을 했다 그러면 코인은 그야말로 아직도 그 가상자산이 공개가 안 되니까 지금 공개된 재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빠졌어야 됐는데 빠지지 않고 더 늘어났다. 8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계속 매년 더 늘어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돈을 어떤 출처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 지금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코인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어떻게 됐느냐? 즉 아직도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게 현금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 하는데 그럼 다른 코인으로 얼만큼 갖고 있는지는 이제는 밝혀야 된다. 왜?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는 취지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런 어떤 개별이 아니라 모두 다 뭉 다 합쳐서 공직자는 깨끗한 돈으로 깨끗하게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정치인들한테 이 정치 선거 활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정확하게 모든 것 다 이따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네. 그 일단 모든 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실명으로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당에서도 불법성이 문제가 안 되니까 뭐 서민 코스프레 이런 도덕성을 잣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서민 코스프레 뭐 일각에서는 뭐 거짓 코스프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조국 사태랑 약간 비슷해요. 사실은 조국 사태에도 굉장히 도덕적인 이제 조국 교수의 모습이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이었던 거는 위조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돼. 법이 이제 이게 불법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게 김남국 의원이 그때 들어갔을 때가 작년 1월이었잖아요. 이 샀을 때가 이때가 그 업비트의 이 위믹스라는 이 코인이 상장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서 왜냐하면은 주식을 안정적인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등락이 불확실한 이런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런 뭐 소위 말해서 김치코인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몇십억씩 산단 말이야.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는 내부자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실은 명확하게 조금 소명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하겠다 입장을 발표하겠다 했어요. 허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소명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게 아직까지 불법 거래했다는 의혹만 있고 정확하게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혐의점이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앞서 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해소해야 되는 부분에 더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화 시점도 지금 의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그걸 현금화했기 때문에 이게 대선 자금으로 뭔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이 거래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이걸 또 빼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거액을 거래하면서 왜 하필 그때 현금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심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내용을 보면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김남국 의원이 수혜자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소명이 돼야지 의혹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전 픽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 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일 리더. 네.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 뉴플리 설명 중에 당에서는 지금 자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자체 조사 하려다가 이거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맡긴 거잖아요. 이번은 왜 이렇게 좀 대응이 좀 다른 걸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받았는지 본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는 효과가 없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본인이 내가 돈 받았어라고 실토를 할 것이냐 이런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거래가 다 남아 있고요. 그거를 본인이 소명하면 되는 문제니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불법 여부만 없으면 사실은 감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에서도 진상, 민주당에서 진상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며칠 있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의해서 이어서요 코인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이재명 대표 얼굴이 상당히 굳어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관련해서 당 차원 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 지금 뭐 영상을 보니까 표정이 굳어있지는 않고 좀 쓴 웃음을 이렇게 좀 짓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 실장. 네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겹악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이재명계 대표 주자로 꼽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고심이 참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됐었어요. 그래서 왜 소환이 됐냐면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대선에서 그 낙선하자마자 네. 그 방산주를 사서 그때 한참 네.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 담당자였어요. 네네. 수행실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네, 그렇죠. 후보와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수백 명과 함께 1대1로 대화하는 것,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코인과 관련된 시기가 뭐냐면 3월 9일 딱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얼마나 대선 때 치열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네. 수행실장이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아하. 수십억 원의 거래를 했다. 이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나 뭐가 다르냐. 그 이 후보와 그다음에 수행실장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자신과 연관된 그런 비난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표정이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김남국 의원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평산책방이라고 책방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워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글 올렸더니 자, 올렸더니 논란이 돼요. 왜 논란이 돼요? 네, 책방에서 근무를 할 사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혹은 8시간 내내 근무할 자원봉사자를 뽑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여기에 자원봉사자 혜택으로 평산책방에 굿즈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부분은 점심 식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일 봉사자 8시간 근무한 사람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시간 일하는 자원봉사자한테는 식사를 안 주고 네, 8시간 일하면 준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를 두고 뭐 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유옥 전 의원도 이 돈 받고 책을 파는 책방이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 반나절 봉사자는 밥도 안 준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민지숙 기자가요 과거 발언과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길래 배치가 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전 변호사, 근데
이후에 이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걸 철회했다면서요? 네, 평산책방 측에서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모집 철회를 공고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예를 들면 마을 안내라든가 책 읽어주기, 마을 가꾸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공익사업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호 이따 당초에는 네. 왜 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이게 열정페이 논란이 붙느냐 좀 억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철회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잘못했나 보다 인정한 건가요? 뭐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다면 가이드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책 읽어주기, 마을 안내, 뭐 마을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예 그런 목표로 우리가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놓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금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책방에서 일하는데 이거 열정페이 아니야? 게다가 가장 안 좋았던 거는 밥 가지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누구는 설 선물 주네 안 주네, 밥을 주네 안 주네 해가지고 마음 상하는데 이런 거를 왜 굳이 적었는지. 자원봉사자면 그냥 밥 다 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겠죠. 실무진이 했을 텐데 이런 논란을 부른 것조차 좀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종훈 실장, 네. 이 평산책방 측에서 낸 해명자를 보면 네. 과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열정페이 논란이 붙어요. 근데 과욕이 된 것 같다 이꼴 열정페이 때문에 죄송하다 이거는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 열정페이를 쓰질 않아요. 네네. 명칭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정페이 즉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책방이 아니다. 그러므로 열정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지금 공익으로 나누려고 하는 어떤 재단법인이고 그러므로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취지가 페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신들이 여기에 좋다고 이 의미가 좋다고 뛰어든 어떤 볼런티어들이니까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오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열정페이라는 어떤 비판에 그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좀 비판을 받는 대목이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이요? 즉 이게 지금 계속 우리는 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들이 바로 영수증 있죠. 그 책을 산 영수증의 사진을 지금 올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문재인의 개인 영리법인. 개인 법인의 책방과 재단 법인 책방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책방에서 어떻게 무슨 공익을 이야기하면서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김준호 리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본인은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앞서도 막 우리가 많이 했지만 자이든 타이든 잊힌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정무적 감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풍산계 파양 논란도 그렇고 이게 정치권의 현안이 될 만하게 조금 이런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거를 조율을 못한 것도 조금 좀 아쉽고요. 특히 이런 뭐 본인이 얘기했던 가치들 이런 것들에 좀 배치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무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자,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방이 정말 조용하게 그 마을 공동체로 출범하고 싶다면 보도자료도 하지 말고 사람들 정부에서 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마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체 조용한 어떤 정말 사랑방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만 이렇게 활용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몇억 원을 들여서 그 집 개수를 하고 그 옆집을 그리고 다 보도자를 뿌려갖고 전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자들 다 모으게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마을 공동 사랑방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책방을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책을 파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셀럽들이 책방을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책방들 다 망해요. 셀럽들 때문에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럽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특화된 책만 팔아요. 우리는 시집만 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렇게 책을 팔면 그 지역이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죠. 알겠습니다.